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이지의 황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영향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거의 1% 가까운 하락세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현재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종목 세이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 정보들을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들을 또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장 분위기,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황을 점검을 해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바로 전날에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초반에는 선방을 해주었다가 결국은 미국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장 초반에 중국 시장은 뭐 10시 반 이후에 급락으로 출발했던 부분 자체가 국내 시장에도 일부분 영향을 주면서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은 하락폭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금 뭐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다가 결국은 1.07% 정도의 하락세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특징으로 본다면 사실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또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부분이죠. 바로 이제 미국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이제 9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불확실성들이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다면 결국은 원달러 환율로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이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로 한번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중국 증시의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폭 자체를 줄이고 있는 과정이고요. 중국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는 뭐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었죠. 서비스 PMI 지표라든지 제조 PMI 지표 그리고 통합 종합 PMI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의 둔화세를 보이면서 뭐 중국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우려감으로 오늘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시장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힘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세일즈 시작하기 앞서서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AS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목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시장 대비했을 때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대형제약은 매수하고 나서 수익률 23.4% 현재 진행 중이고요. KB 손해보험이 최근 들어서 조정이 좀 나왔다가 현재 마이너스 5.7% 소폭 지금 마이너스권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준비지원이죠. 더준비지원이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다가 현재로선 77.7%의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지금 현재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하나테크인 현재 보유하고 나서 6.1% 수익 중, 그리고 한스 바이오메드 바로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현재 추천드리고 나서 6%의 수익률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봤는데요. 시장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종목들은 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진입해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요. 몇 가지 종목들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더준비지원입니다. 자, 더준비지원. 자,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준비지원은요, 거의 하락 폭 자체가 거의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자,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8월 달에 잠깐 한번 눌림목 나왔고 다시 한번 크게 반등,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지만 뭐 이때 그 저점 자체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로운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23,700원 바로 전날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눌림목 자리,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정 자리는 새로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었죠. 역시 새로운 신고가를 한번 경신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눌림목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고가를 한번 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상승 탄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7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요. 100%를 향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준비지원에 이어서 하나테크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종목 세 가지 종목들을 볼 텐데요. 하나테크인 역시 이제 뭐 지금 그 전에는 삼성테크인이었을 때 제가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테크인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됐죠. 하나그룹으로 바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좀 과감하게 지금은 접근을 해야 되는 자리다. 하나테크인의 하나 쪽에 인수가 되게 된다면 그래서 기존의 뭐 사업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국방 사업분, 방산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실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좀 크게 한번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주가 다시 한번 조정.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을 다시 한번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매수하고 나서 사실 큰 수익이 한번 나기도 했었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폭 자체가 크진 않아요. 하지만 수익폭 자체가 크지 않다. 그 갭을 메웠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새롭게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새로운 저점에서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현재 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일단 1차적으로 4만 원 정도 이전 고점 자리를 목표가로 끌고 가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한스바이오메드.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스바이오메드요. 오늘 0.8%의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시장이 오늘 뭐 하락하는 구간에서 본다면 사실 시장 대비했을 때는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양시장 모두 1%대 지금 하락 중입니다. 하지만 한스바이오메드는 0.5% 정도 하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단순하게 어떻게 차트의 흐름만으로 본다면 지금 뭐 하락세 안에서 지금 추세적으로는 하락에 지금 접어들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반전이 나오게 된다면 2만 원대를 뚫어 올리면 시장의 흐름, 이 종목의 흐름 자체는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그때부터 폭발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지금 눌림목 자체가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대비했을 때 많이 눌리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현재 한스바이오메드는요, 뭐 매수 말씀드리고 나서 6% 정도 수익권에 있지만 역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시세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한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역시 지금 뭐 수익 중인데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양봉으로 올라섰을 때 매수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을 키워나가시는 데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플러스 수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세 종목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렸고요. 자, 뭐,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또 좋은 결과물을 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처럼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뭐 설명에 앞서서요, 지금 고지 한번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방송에서 이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요.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정보인증에 대해 소개를 드릴 텐데요. 사실 뭐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그런 뉴스가 있었죠. 바로 이제 삼성페이에 대한 네, 어떤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한국정보인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요. 사실 이 기업은 국내 1위 범용 공인인증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법인 범용 인증 시장 쪽에서 점유율 자체가 43%로 거의 시장의 뭐 과점을 이루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과연 이 기업을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느냐? 네,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모멘텀으로 본다면 바로 삼성페이의 공식적인, 이게 중요하죠. 공식적인 수혜주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삼성페이는요, 8월 20일 바로 한국에서 정식적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삼성페이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뭐 서비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문 인증을 한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기에 갖다 대게 되면 바로 통신 간의 어떤, 통신 기기 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네, 그런 이제 서비스를 바로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삼성페이 그 전에 바로 애플페이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화면을 보면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게 바로 이제 애플의 애플페이고요. 바로 왼쪽에 보는 화면이 삼성전자의 바로 삼성페이죠. 자, 뭐 같은 페이인데 이번 삼성페이는 뭐가 다를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애플과 삼성 두 업체는 바로 경쟁 업체죠.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결제하는 그 결제 시스템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요, 바로 NFC만을 가지고 결제를 한다는 거죠. 이 NFC라는 건 바로 근거리 무선 통신입니다. 그래서 이 NFC 방식만을 고집을 해서 애플페이가 지금 결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NFC 리더기 자체의 보급률이 중요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애플페이에 결제를 할 수 있는 NFC 이 기계 보급률 자체가 미국 내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 보급이 많이 많아져야 그만큼 결제하는데 수월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삼성페이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점포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카드 결제를 할 때 흔히 보는 그 제품이 있죠. 그죠? 카드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바로 결제 서비스가 바로 삼성페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애플은 NFC만을 지원했지만 삼성페이의 경우에는 NFC 방식과 마그네틱 보안 전송 시스템을 같이 접목을 시켜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 결제 시스템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결제가 가능하다. 즉, 우리가 카드를 결제할 때 긁는 식의 그 결제 방법이 여기서도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페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이 카드 단말기 자체가 보급률을 보면 90% 정도의 보급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페이가 공식화 됐을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차이점 자체가 이 바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지원 여부와 그다음에 현재 시스템 카드 단말기의 보급률의 차이에 있다. 그래서 애플의 애플페이보다는 현재 삼성전자의 삼성페이가 출시가 되고 나서 애플보다는 충분히 더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모멘텀에 대해서 보면요. 자, 바로 이제 핀테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핀테크 관련주들이 정말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뭐 아머텍이라든지 뭐 효성의 ITX라든지 핀테크 관련주들이 정말 급등세가 나왔는데 이 급등의 원인 자체를 너무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나 핀테크 이런 부분에서 찾기보다는요. 중요한 건 이제 핀테크에 대한 이 성장 스토리가 부각이 된 이 시점이 왜 부각이 됐느냐. 바로 삼성페이에 대한 어떤 출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멘텀 자체가 핀테크 산업과 같이 동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의 삼성페이에 대한 효과 자체가 이 시장 안에서 지금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화면을 보면서 이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뭐 지금 핀테크 사업 영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핀테크라는 건요, 파이낸셜, 즉 금융하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바로 기술, 이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하고 IT 기술이 접목이 된 산업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분야를 통칭해서 바로 이제 핀테크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투자 규모 자체가 2008년도에는요, 9억 2천만 달러에서 2013년도까지 29억 7천만 달러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큰 폭의 성장세였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 좀 아쉽지만요, 국내에는 거의 2014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핀테크에 대한 그 용어가 두각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이 핀테크 사업 자체가 선진국 쪽에서 많이 발달했지만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장 스토리 자체를 보게 된다면 충분히 무한의 성장 스토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쪽에서도 충분히 지원책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핀테크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핀테크가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면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이 핀테크 산업의 영역 자체는요. 사실 지금 네 가지 산업으로 구분을 지었지만 이 외에도 정말 무궁무진한 산업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송금과 결제. 자, 이 사업은 이제 이용이 또 간편하면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송금과 결제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이게 스마트폰이죠. 그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 소프트웨어 쪽도 역시 핀테크의 한 가지 사업 영역이라는 거. 그리고 기업하고 고객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또 플랫폼적인 측면에서의 핀테크 사업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중간에 어떤 뭐 금융권의 간섭 없이 1대1로 충분하게 간편하게 결제라든지 또는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핀테크 사업이라는 거겠죠. 지금 제가 이제 삼성페이 뭐 관련해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중요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핀테크까지 말씀드렸는데, 과연 핀테크를 말씀드리면서 왜 한국 정부 인증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과연 어떤 걸 연관성이 있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 그리고 핀테크에 대한 영역 자체가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간에 은행이 개입 없이 중간에 서로 간에 그 결제가 가능한. 그럼 결국은 제가 뭐 예를 들어 대출을 받는다거나 돈을 또 빌리게 될 경우 제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인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 인증의 서비스가 또 이용이 된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핀테크 영역에서도 역시 같이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한국 정부 인증이다라는 게 중요한 두 번째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9월 달은요,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아요. 삼성페이에 대한 이슈는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내용이었고, 실질적인 수혜주입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는요, 바로 인터넷은행 출범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은행은요, 바로 금융하고 정보통신의 융합입니다. 또 융합을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바로 제공하는 것을 바로 통칭적으로 이제 인터넷은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향후에 이제 예금과 대출 이런 업무 등에 만약에 핀테크가 이제 접목이 될 가능성도 역시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9월 달에는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20일 지금 핀테크 관련주들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핀테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 많이 올랐던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거고, 지금 한국 정부 인증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나이스 평가 정보나 뭐 미넨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핀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이런 모멘텀들과 같이 묶여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에 대한 추진 올해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말에 확정적으로 이제 몇 개 기업들이 선별이 되는데, 자, 보게 되면요. 지금 이 기업들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 카카오 그리고 인터파크 이 두 기업 그리고 KT가 있죠, 그죠? 이 외에도 다른 기업들도 역시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안에 있는데, 지금 다음 카카오는 현재 한국금융지주나 KB국민은행 뭐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서 지금 이번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SK텔레콤 그리고 금융이나 유통사들하고 지금 컨소시엄을 또 구축을 해서 뭐 NHN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런 업체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 놨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 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뭐 굴지역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기업들이 같이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이번 9월 달에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을 추진하는 게 왜 또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터넷 은행은요, 지금 이제 출범되게 되면 거의 초기 단계예요. 초기 모델 단계이기 때문에, 이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은행이 아닌 비은행에 대한 신용대출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 정부 인증, 개인의 정부 인증이 돼야지 역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이렇게 핀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 정부 인증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자,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잠깐 이제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정부 인증. 지금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글로벌 생체 인증 시장의 규모가
지금 연평균 얼마입니까? 거의 이제 66.5% 정말 급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삼성페이를 이용했을 때 결제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정보 보안 시스템 체계가 바로 지문입니다. 지문이 바로 생체 인식을 통한 인증 절차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지문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지문 외에도 다양한 생체 인증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들 자체가 바로 생체 인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 정부 보안 쪽에서의 어떤 이제 규모 자체가 연평균 거의 9.6% 정도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 생체 인증 시장 자체가 2020년도까지 본다면 연평균 66%의 성장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 인증에 왜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문 인증 분야로 이 한국 정부 인증이 사업 분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서비스 자체를 삼성페이 쪽에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누구다? 바로 한국 정부 인증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모멘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한국 정부 인증은 지금은 9월달 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성장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접근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국 정부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전략을 확인해야 되겠죠? 제가 한국 정부 인증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 어떻게 잡았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정부 인증. 자, 매수가 먼저 말씀드리죠. 매수가는요, 11,000원에서 11,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그리고 선절가는 10,4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한국 정부 인증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을 일단 화면을 먼저 만나봤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들, 그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정부 인증의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요. 자, 뭐 올 초에 정말 그 급등세가 한번 나왔어요. 정말 급성장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성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급반등, 그리고 잠깐 횡보, 다시 밀렸다가 재차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화면에서 본다면 이제 굴곡이 좀 있는 그런 이제 흐름 안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추세적으로 본다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하락입니까? 상승입니까? 결국은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고점 자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시장에서 어떤 변동성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 안에서 힘이 좀 응축되고 있는 그 과정이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과정 안에서 주가가 상승으로 방향성을 틀어준다면 그때부터 큰 폭의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현재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 정부 인증 현재 가격대로 본다면 11,40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매수 밴드를 잡아드릴 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강하게 한번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제가 많이 꺾여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제가 잡아드렸던 그 밴드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수 밴드는요, 지금 11,000원대부터 잡아드렸으니까 1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1,500원 정도까지 일단 이 매수 밴드를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 매수 밴드 안에서는 충분히 매수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매수하게 되면 당연히 언제까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지 목표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일단 뭐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본다면 올 초였죠. 한 4월 정도의 고점을 찍었던 그 자리 부근 바로 15,000원 자리를 지금으로서 1차적인 목표 주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 주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역시 리스크 관리 자리로 일단 본다면 뭐 주가가 지금 한번 눌림목 정도의 자리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현재 흐름상 안에서 일단 손절가를 제시해드린다면 10,400원 정도 자리가 적절한 손절 라인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가는 11,000원에서 11,500원으로,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4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그런 중요한 내용들 전달해드렸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도 고민이신 분들, 시장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들과 시장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혼자 외롭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에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저와 함께 3시에 만나뵈면 좋은 내용들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세제 황명 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